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앞 시간에는 무슨 권을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전세권. 무슨 권?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은 어디에는 없고,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그죠? 전세권은 무슨 권이다? 물권. 임차권은 무슨 권? 채권.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그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으로 가는데, 무슨 물권? 담보물권. 그지? 담보물권. 219페이지. 그죠? 계속 뭐, 21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그지? 여러분, 용익 물건은, 여러분, 아까 타인의 물건을, 요걸 뭐 하는 거다? 사용 수익, 그지?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용익.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무슨 가치? 사용 가치만 지배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담보 물건은, 담보 물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됐습니까? 담보 물건은 저당권, 용칠권, 유치권, 이렇게 있거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 채무자 보호 없다. 채무자는 어쩌면 되노? 팍 갚으면 끝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채무자 보호 없고, 전부 다 누구를 보호한다? 채권자.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 담보물건은, 여러분, 그죠? 그, 담보물건은, 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줬을 때, 됐습니까? 예를 들면 1억 빌려줬다. 그럼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지, 그지? 그럼 계약서 쓰고 돈 빌려줬단 말이지. 약간 있죠?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갚지도 않고 재산도 없다. 하면 채권자가 갚아라. 돈 없어요. 무슨 죄라? 배째라? 짜봐야 뭐밖에 없다. 그치? 그럼 채권 목적 달성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다가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죽어버리면 끝나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냐면은 채권자가 약자다.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돈 못 갚으면 우리 집 찜해 놓으세요. 이게 저당권이다. 무슨 권? 찜. 뭐 하는 거? 찜. 뭐 하는 거? 찜. 자, 그럼 좋다. 한 개 더. 그럼 갑이 을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무슨 건? 채권이잖아, 그지? 무슨 건? 채권. 계약서만 쓰고. 그럼 여러분, 돈 빌려주고 가만히 두면은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빨리? 소멸시효. 몇 년? 10년?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언제부터 10년이냐? 이게 시험 문제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어떤 아줌마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 돈 빌려준 지 10년 지났는데 어떻게? 물어본다. 아줌마 이자 언제 받았어요? 어제. 어제부터 몇 년? 10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럼 자, 일반 채권은 가만히 두면은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자, 근데 여기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입니다. 자,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찜 해놨다.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 아까 뭐 하는 거다? 찜 표시해놓는 거지. 그럼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관계없다.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찜. 뭐 하는 거? 찜. 표시. 표시해 놓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건. 자, 그럼 다시. 그럼 일반 채권은 가만히 두면 무슨 시효가 진행합니까? 소멸시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자,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요 채권 소멸시효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다, 예.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한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와, 저당권은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고 뭐 하는 거 빨리 아까 뭐랬노? 찜 표시만 해놓는 거거든. 누가 채무자가 이제 교과서대로 하면 무자력일 때를 대비해서 뭐 하는 거? 찜. 뭐 하는 거? 찜. 다른 말로 짜봐야 똥밖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뭐 찜 해놓는 것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채권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지?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 다시 뭐 소멸시효 중단 하면 투자가 법원의 절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럼 요 저당권 같으면 경매 신청 해야 무슨 시효가 중단? 소멸시효가 중단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담보물건 부동산을 찜하는 걸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질권은 어떤 게 질권이고? 전당포. 무슨 포? 전당포.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부동산과 권리. 그 다음에 요거는 동산과 권리. 요 권리는 다음에 하고, 그죠? 그럼 요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담보로 하는데, 당사자 합의해서. 그러면 이 담보물건은 항상 물건을 찜해 놓는 이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빨리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채권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담보물건이라는데, 담보물건, 무슨 물건? 담보물건인데, 담보라는 것은 뭐진다 또? 책임진다. 뭐로 책임진다? 물건으로 책임진다는 거지, 그지? 뭐로 책임진다? 물건, 그지? 물건, 그러면 이게, 한데, 요거를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담보 채권? 피. 그러면 요 돈만 빌려줬을 때는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뭐만 빌려줬을 때?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요 다, 물건을 찜해 놓으면 요 채권을 다섯 자 꼭 기억한다. 중요한 단어, 뭐? 피담보 채권. 그러면 이 담보 물건의 주목적은 요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무슨 매 해가지고 경매 해갖고 자기 거 먼저 챙기고. 그래서 요 담보 물건의 주목적은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담보 채권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는 게 주목적이다. 이게. 물건을 뭐 해놨다가? 찜. 그래서 요 담보 물건 꼭 기억한다. 담보 물건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 한다? 빨리 진행한다. 그럼 자, 아까 저 전당포 아저씨는 채권자죠? 전당포 아저씨는 그저 상, 뭐 누구든지 철, 영희가 와가지고 아저씨 10만원만 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물건 맡기고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물건 맡기고 돈 빌렸잖아요. 그지? 그럼 자, 전당, 질권은 전당포 아저씨가 물건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꼭 기억한다. 그럼 소멸시효 중단시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법원의 절차, 경매, 뭐 소송을 하거나 뭐 일단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무슨 시효 중단? 소멸.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약정이고, 그럼 유치권은 여러분 부동산, 동산 다 되는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유치권은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 시계 수리점. 무슨 수리점? 시계 수리점. 자, 여러분 시계를 맡겼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럼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채권이, 채권자잖아요. 무슨 비 채권? 빨리. 수리비 채권. 맞습니까? 돈 받는 걸 채권이라는 거지? 그러면 맡긴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냐는 거지? 그럼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시계 수리비를 변제받기 위해서,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 뭘 잡아놓노? 시계. 이게 유치권이다, 이게. 시계 점유. 특징. 특징.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놔야 유치권. 금방 뭐래노? 있는 물건. 잡아놔야. 시계를 수리하고서 뭐 잡아놔야? 시계. 근데 시계 돌려주고
시계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입니까? 질권입니까? 질권. 그래서 요는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되고 저당권과 질권은 채권하고 관계,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친구 병집에다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저당권자는 채권자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랍니다. 돈은 누가 빌렸습니까? 어리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 이런 친구 없다. 근데 하면 이거 바로 어떻게 하노? 이혼당하지. 맞잖아요. 요즘은 그제 죽사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이게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는데 이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상 보증인이다 이런 말씀이다. 예?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채무자와 그럼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은 어른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몇 개 지위가 있다? 두 개. 근데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사발 난다? 죽사발. 마누라한테 뭐 당한다? 이혼 당하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다를 수 있다 하고 이런 그럼 이럴 때 저당권 설정자를 뭐? 물상보증인.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한다. 요걸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럼 돈하고 관계없는 채무자 집, 친구 집. 그 다음 전당포 아저씨, 아저씨 10만원만 빌려주세요. 어? 좋다 빌려줄게. 못하면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디카, 명품 가방. 요즘은 무슨 가방? 명품 가방 빌려서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돈하고 관계없는 물건. 그래서 저당권과 질권은 요 채권과 관계없는 물건 잡아놓을 수 있지만 유치권은 반드시 뭐와 관계있는 물건? 빨리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 그걸 아까 채권을 뭐라 했노? 다섯 자? 비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라는 말씀이다. 꼭 기억한다. 오늘 중요한 단어. 그래서 유치권은 여러분 보세요. 법정담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담보? 법정담보인데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놓을 수 있다?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건축주가 뭐 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업자가 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 금지합니다.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럼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그걸 뭐라 하냐면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는데 법정담보. 여기에서 그러면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놔야 된다. 예? 이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라는 말을 쓴다. 빨리 결연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유치권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 그치? 하고, 그러면 저당권, 뭐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은 저번 주와 오늘 뭐 했잖아요, 그지? 저번 해서 지금 몇 개 있노? 몇 개 있노? 여덟 개. 무슨 건? 점유권, 소유권, 용의 물건 몇 개? 세 개. 담보 물건 몇 개? 세 개. 용의 물건은 타인의 물건을 뭘 목적으로 하지만 사용 수익. 요는 타인의 물건을 뭐 해놓는가? 찜. 뭐 하는 거? 찜. 하는데, 목적이 뭐,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그래서 그걸 피담보 채권의 무슨 변제? 우선 변제인데, 여러분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근데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그지? 유치권은 반드시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그지? 그런 게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쭉 공부하는 거지, 뭐, 우리. 하고, 오늘, 그지,
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계약법으로 가세요. 그지? 무슨 법? 계약법. 그지? 계약법을 가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책 제목을 한번 보는데 책 뭐? 제목. 책 제일 앞에 제목에 제목 찾았습니까?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아니, 아니, 제일 앞에 제목, 파트 3. 찾습니까? 제일 앞에 제목, 제일 앞에 제목, 앞에, 앞에, 제일 앞에. 첫 페이지, 첫 번째. 아니, 제일 앞에. 제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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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처음에, 처음, 처음. 처음, 제목. 찾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여러분, 계약법은, 계약법은 그지?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지? 그럼 첫째는 법 과목은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게 있거든, 그지?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대,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예?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조차도 뭐 할 수 없다. 이게 오늘의 명언이다. 그지? 뭐 생각해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고. 근데 뭐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처음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오늘의 명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또 중요한 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밌다, 재밌다 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씨. 이제 우리는 공부하다 저는 핵심 뭐가 핵심 단어고? 시.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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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거든. 하고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짜증 날 때 있잖아요. 예? 예? 절대로 이 병신 같은 놈아 머저리 같은 놈아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네. 자식한테 가장 사랑해야 하는 내 자식인데 그걸 모질게 하잖아. 그러면 그게 씨가 되어서 글로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예. 그래서 절대로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가 끌어올라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 저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는데 법륜 스님 항상 그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짜증이 날수록 칭찬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 바람 피는 남편 막 이렇게 묻잖아요. 법륜 스님한테. 그럴수록 뭐 해라. 칭찬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돌아온단다. 화가 날수록 뭐 많이 해주라? 칭찬. 그게 이거지. 어떻게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이거더라. 힘들수록 어떻게 칭찬 많이 해주고 공부 많이 할수록 공부 못할수록 뭐 칭찬 많이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살아보니까 다 공부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 그게 뭐 칭찬 많이 해줘 하면 그거 공부 외에 다른 걸로 공부 잘하면 공부 가지고 먹고 살면 되고 공부 못하면 다른 걸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면은 칭찬 많이 해주고 너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잘 됩니다. 이게 무슨 시? 말시.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언영, 언어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언어에도 영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대로. 그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거든. 지금은 아닌데 한 5월달쯤 돼가지고 아줌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속으로 되지 말아보라. 본인이 안 된다는데 내가 되라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일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 누구?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한다, 된다, 된다, 긍정적인 생각까지는 그 중요하다. 응? 무슨 영? 언어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래서 말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특히 사랑하는 나의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도, 공부 좀 못해도, 공부는 여러분 공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1%입니다. 0.5%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뭐 5등 하나, 15등 하나 똑같아 사는 거. 근데 아까 무슨 팔자 좋으라. 15등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지만, 그래서 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지만, 저거 생각할 때 저거거든. 저는 이제 그거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일 안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항상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겁날 게 없고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저는 교회 안 다니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말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종교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이거는 국문학 용어입니다. 절마 저거는 혹시나 뭐 이상한 종교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국문학에 언영, 언어에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어쨌든 그죠?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으로 갑니까? 계약법. 그지? 계약법 앞에 제목 제일 앞에 제일 앞장 1페이지 몇 페이지? 1페이지. 그지? 근데 여러분 계약법 용어는 딱 손에 질라면 집니다. 무슨 법? 계약법. 계약법은 여러분 제일 앞에 보면은 계약의 의의가 나온다. 이게 뭐의 의의? 계약의 의의. 그지? 뭐의 의의? 계약의 의의와 그 다음 뭐가 나오노? 계약자의 원칙. 여러분 자, 그러면 계약의 의의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인데, 여러분 계약자유 원칙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뭐가 계약자유 원칙이고? 응? 계약자유 원칙. 계약은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 뭐 자유롭게,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여기 핵심 단어는 이 자유인데, 양 당사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강의하면 그건 엉터리고, 여기 계약 자유는 누구로부터 자유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거다. 여기 자유는 누구로부터 자유? 국가. 국가로부터 뭐 받지 않고? 그렇지. 관여받지 않고 너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게, 그게 무슨 자유? 계약 자유다.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국가로부터, 그래서 가장 여기서 계약 자유는 누구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 왜? 너끼리 알아서 해라. 왜?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니까 너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거지. 그게 오리지널 무슨 자유다? 계약 자유. 그래서 이 계약 자유를 다른 말로 사적 자치, 자체의 원칙이다. 하고, 그럼 이 계약 자유는 누구로부터 자유? 국가로. 그럼 여기서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계약 자유의 제한인 것, 이거 찾거든. 무슨 자유의 제한? 계약 자유. 그럼 계약 자유 제한은 뭐가 계약 자유 제한이고? 국가가 관여하는 거지. 그럼 국가가 관여하는 거 어떤 게 있노? 빨리 되라. 특별법.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여러분 한번 계약했다 하면 임대인은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2년 있거든. 여러분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3개월 임대하든 8개월 임대하든 내 마음대로, 그게 무슨 주의고?
자본주의잖아요. 아, 근데 주택은 계약 한번 했다. 임대인은 몇 년보다 짧게 하지 마. 2년보다 짧게 하지 마.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이야? 2년. 뭐 이러잖아요. 완전히 그 특별법은 국가가 항상 뭐 한다? 관여하는 거지. 무슨 법? 특별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또 어떤 게 있노? 또 어떤 게 있노? 또 어떤 게 있노? 토지거래 허가. 국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선포해놓고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를 받아라? 허가. 허가 안 받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하는 거.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이런 거란가?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런 거. 무슨 규정? 강행. 그럼 무조건 이거는 이대로 해. 이대로 안 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다른 약정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이런 거.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이런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로 뭐 약관. 무슨 관? 약관. 그럼 약관은 어떤 걸 약관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원래는 이제 이 계약 자유에서 나오는데 계약 자유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간접받지 않고? 간접받지 않고 내용은 체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체결 여부. 그럼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을 어떤 거로 하는가?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을 어떤 게 할 건가 하는 방식의 자유. 이 네 가지가 자유롭게 되어야, 자유롭게 되어야, 자유롭게 되어야 그 계약은 뭐하다? 유효. 몇 개가 자유롭게 되어야? 네 개. 누구로부터 간접받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 들은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강의 들으면서 그지 뭐가 이제 빨리 뭐가 돼야 되냐면 항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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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책에 있다 무조건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고 책에 5년이니까 5년 와 5년 몰라 그냥 책에 5년이니까 5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논리 논리 공법도 마찬가지다. 공법을 여러분 왜 어렵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 제일 쉬운 게 무슨 과목인 줄 압니까? 공법. 와 그렇지. 거짓말 안 하거든. 공법은 거짓말 안 하고 딱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면 무슨 템만 정확하게 알면은 시템만 알면은 확 쉽게 할 수 있거든. 공법도 잘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거든. 80점 공법은 한번 80점 받았다 계속 80점 받거든. 왜냐면 시스템을 아는 거거든. 민법은 왜 어려우냐. 말을 자꾸만 바꾼대. 이게 어떤 때는 말 바꾸면 맞고 어떨 때는 말 바꾸면 틀리고 하니까 이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렇게 하거든. 또 용어도 있고 용어 뭐 소유자라고 했다가 용어를 저번에 등기 가르쳐 줬잖아요. 표제부를 표시란 표시의 등기 사실의 등기 막 해갖고 그 어떨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특히 여러분 등기법은 독해를 못 해갖고 못 푸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뭐를 못 해가지고? 독해. 근데 이제 여기서도 계약 자유는 국가가 간접받지 않고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간접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간접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그게 주고 부수적으로는 이제 아까 국가로부터 간접받지 않으면서 양당사자가 어떤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무슨 케이? 오케이 하는 게 그게 이제 계약이지.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장 찍었다 무조건 뭐 지노? 책임지잖아요. 와 책임지노? 그치. 오, 잘하네.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 가르쳐 줬습니까? 그 진짜 그 고급적인 단어거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의사로 했기 때문에 도장 찍었다, 모진다. 책임지고, 그대로 약속 안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어우, 진짜 고급적인 단어인데, 그 세 개. 가르쳐 줬잖아요. 무슨 의사? 자기 의사, 자기 결정, 자기 선택. 해가지고, 뭐 했다? 찍었다, 모진다. 그렇지.
그냥 항상 도장 찍을 때, 남 도장 찍으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뭐 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물어봐야지. 항상 어떤 사람은 도장 찍고 나서 전화 오거든. 아, 선생님, 무조건 뭐 손해봐야지. 항상 전화 오는 사람은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선생님 찍고 계약금도 지불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손해보든지 뭐 안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항상 뭐 하기 전에? 찍기 전에 물어볼 때 있으면 물어보고 이상하다 하면 뭐 나중에 찍을게요 하고 찍지 마요. 찍고 나서 뭐 물어봐야 별 방법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계약은 몇 개? 네 개가 자유로운 상태 돼야 되는데 약관은 어떤 걸 약관이라고 하냐면은 계약의 표준형을 뭐를 계약의 표준형을 이제 부동문자화 이렇게 하네.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쉽게 우리끼리 하면은 뭐 인쇄화 시켜놓은 거 이걸 무슨 관 약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은행 약관 무슨 약관? 은행 약관, 보험 약관, 핸드폰 살 때 거래 약관 이러잖아요. 예? 그럼 주로 은행 약관, 보험 약관, 그지? 그 다음에 핸드폰 살 때 거래 약관, 그건 전부 다 누가 작성하노? 회사를 뭐라 하냐면 사업자란다. 누가? 사업자가 일일이 다수의 고객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니까 귀찮거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한 것을, 유리한 것을 인쇄화 시켜가지고 해놓거든요. 누구에게 유리한 거? 사업자. 그러면 아까 이 계약이 그러면 이 약관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떤 자유만 있노? 고객은 체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 자유만 있고 어떤 자유의 제한이고 빨리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의 제한이지 약관이. 약관은 어떤 자유의 제한이다? 내용 결정과 방식의 제한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고객, 소비자는 어떤 자유만 있노?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자유만 있잖아요. 그럼 원래 아까 계약은 몇 개가 있어야 유효? 네 개. 근데 몇 개의 자유만 있노? 두 개. 두 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런 이런 걸 이제 약관이라고 하는데 약관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냐? 계약의 유효성인데 근데 그 약관에 뭐 하게 되면 동의하게 되면 어떤 자유가 없어도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가 없어도 그게 뭐 하게 되면 상대방은 고객이라는 게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깨알같이 인쇄된 약관을 받건 안 받건 내가 뭐진다? 책임진다. 이렇게 돼요. 이런 자유가 없어도 누가 동의하면은 상대방의 뭐 동의 합의가 있으면 약관은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유효성이라고도 하고 구속력이라고도 말씀다. 지금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걸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하고 계약의 의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종류.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들어가는데 여러분 계약은 첫째 전형계약과 첫 시간에도 했는데 전형계약과 뭐 비전형계약 이렇게 둘러나. 이런 기초 과정에서 해야 된다. 전형계약과 뭐?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은, 그럼 전형계약 항상 두 개로 나누면 뭐가 있노? 기준. 무슨 준? 기준. 그럼 계약편의 규정. 여부. 민법 계약편의 규정이 있으면 무슨 계약? 전형계약. 무슨 계약? 전형. 그래서 민법에 이름이 있다 이설류 이름명 유명계약 유명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민법에 민법 계약편에
이걸 뭐 무명계약 이름이 없다. 이걸 비전형계약이다.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 전형계약 몇 개 있노? 14개. 요거는 우리 첫 시간에도 했잖아요.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그지? 그럼 요 몇 개? 14개는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임종 14개. 다시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자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갖다 붙이면 되지. 그지? 뭐 매매 정여 어여 정여 교환, 그 다음 사용대차, 소비대차, 아까 우리 했던 무슨 차? 임대차.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무슨 광고? 현상 광고,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몇 개 있노? 14개. 몇 개 있노? 14개. 그지? 다시,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 민법에 있는 계약 14개. 그럼 민법에 없는 무수히 많다 이게. 어떻게 많다? 무수. 그러면 요 14개에 안 들어 있는데 계약하면 무조건 무슨 계약? 비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보험 계약은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보험 계약 많이 써도 무슨 계약? 보험 계약, 보증 계약, 이런 거 비전형 계약, 그지? 근데 이제 비전형 계약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대물 변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공탁, 경계. 무슨 게? 경계. 요 세 개는 외워야 된다.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공탁, 경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합의해제. 여러분 합의라는 말 안에는 무조건 계약이라는 게 들어있다. 무슨 해제? 합의해제. 요 나중에 해제해지 가면 하는데 합의해제를 이걸 다른 말로 해제계약. 해제계약. 합의해제, 해제계약. 그 다음에 매매약. 요거 세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요 20개는 꼭 기억해야 된대. 이게.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과, 그럼 이제 여러분 계약의 종류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전형계약을 가지고 낸다. 이게. 무슨 계약을? 전형계약을 가지고. 자, 두 번째 유상계약과, 무슨 계약과?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예? 그러면 여러분 유상과 무상은 뭘 가지고 기준? 아까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되는데 이게 대가. 금방 뭐랬노? 대가의 출연 행위 여부 이렇게 한다. 무슨 가? 대가의 뭐 출연 행위 여부. 대가의 출연 행위가 있으면 무슨 상? 유상. 대가의 출연 행위가 없으면 뭐? 무상.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아까 주로 여기서 이야기할 때 무슨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제부터? 전형 계약. 몇 개? 14개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유상 계약인데, 그럼 무상 계약은 어떤 게 있노? 무상. 정여. 정여. 무상으로 주는 건 뭐다? 정여. 그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임대차하고 사용대차하고 똑같다. 임대차는 아까 서양에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치? 쓰는 대가로 반드시 뭘 준다? 차임. 보증금 하면 무슨 또다? 별도. 그지? 여기는 반드시 차임이 있고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대차? 사용대차. 같이 잘 나온다.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똑똑 같다. 다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어떻다? 똑똑똑 같은데 유상이면은 무슨 차?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 그치?
그래서 요 무상계약은 요 두 개, 정여와 무슨 대차, 사용 대차는 요는 절대로 무상입니다. 무슨 대로 무상? 절대로 무상이고, 그 다음에 소비 대차, 윔, 임치, 요 세 개는 원칙은 무상이다. 예. 예외 뭐다? 유상. 그러면 이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다시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유상 무상 다 되잖아요. 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 앞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유상 무상 아무런 말이 없다. 어느 게 원칙? 빨리. 없을 무 무상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유상 무상 다 되면 아무런 말이 없다. 어느 게 원칙? 무상이 원칙. 꼭 기억한다. 유상이 원칙이 아니고 뭐 무상. 무슨 무? 없을 무. 꼭 기억한다.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무상 계약 찾아라 하면 다섯 개. 어느 거? 정여, 사용 대차, 소비 대차, 위임, 임치. 그 다섯 개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다음에 어쨌든 세 번째 쌍무 계약과.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유상 무상 나누냐 하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유상 무상 나누냐 하면은, 유상이면은 무슨 상이면은, 유상이면은 여러분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 무슨 금? 계약금과 매매에서 유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매거든. 매매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거꾸로 무상에서는 무슨 금 없다? 계약금 없다. 원칙. 계약금은 무슨 상에서만 계약금이 있다? 유상. 무상에는 무슨 금 없고 계약금 없고 매도인은 담보 책임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매매는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 매매는 무슨냐? 계약. 무슨냐? 계약이고.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무슨 권 이전?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무슨 정? 약정. 그럼 매매는 끝에, 계약은 끝에 전부 다 무슨 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약정. 하고 난 뒤에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이렇게 해야지. 주고받는 게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매매다 이러면 OX, X. 시험 문제 나온다.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OX, X. 끝에 무조건, 여기는 뭐, 끝에 뭐부터 해야 된다? 빨리. 약정.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자, 하는데, 그럼 좋다.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매매 계약은, 이행은 무슨 치기가 원칙? 박치기. 뭐 주고? 돈 주고 물건 받는 거. 이게 매매 계약의 이행이잖아. 그지? 근데, 자, 그러면, 매수인의 의무는 뭐고? 대금 지급 의무. 매도인은? 어떤 재산권? 빨리. 완전한 재산권.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누가? 빨리. 누가? 빨리.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앞에 무슨 재산권? 빨리. 완전한 재산권이잖아. 뭐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 해야 되거든. 근데 자, 매수인은 돈 줬습니다. 매수인은 돈 줬습니다. 매수인은 무슨 벽? 빨리.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근데 재산권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런다. 이게 되겠습니까? 누구는 완벽하게 이행? 빨리. 매수인. 매수인 돈 줬다 안 줬다? 줬다.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그걸 매도인은 무슨 책임?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상일 때 그렇다? 유상. 무슨 상? 유상. 이때는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무상에서는 계약금 없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한 무상계약 몇 개 있다? 빨리. 다섯 개.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 뭐,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섯 개. 그지? 무상계약. 나온다. 가끔씩. 이제 1월달부터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되겠습니까? 어. 이런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인데, 자, 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꼭 기억해야 된다. 아까 매매는 무슨 약? 첫 시간에도 했죠.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이행.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매도인은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걸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예? 근데 이제 또 매도인 담보 책임, 막 어떤 선생님은 막 해갖고 외우거든. 외우는 거 아니고. 시스템 알면 끝나거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떨 때 매도인 담보 책임, 혹시, 이제 여러분 먹고, 처음 아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데, 했던 사람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저 시험 문제 꼭 나오거든. 꼭 나오는데, 전 외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 알면 외우는 게 아니고, 딱 보면 답이 보인다. 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떨 때 하느냐 하면은, 전제가 돈 다 줬을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말을 쓴다. 금방 뭐래노? 누가? 매수인이지, 거기는. 매수인이 돈 다 줬을 때, 됐습니까? 매수인은 그러면 완벽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누구는 완벽? 매수인은 이미 했잖아요.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럼 제일 하자가 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노? 돈 돌려받으면 되지. 돈 돌려받는 걸 해제라는 말 쓴다. 그러면 전부 못 받는다? 무슨 제? 해제. 일부 못 받는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전제 조건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돈 다 줘야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고 돈 아직 안 줬을 때는 담보 책임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그렇지? 다음에 하는데 그 외우는 게 아니고 쉽다 저런 거 꼭 나오거든. 근데 어떤 사람 저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사람은 그 두 자로 뭐라 하느냐면 바보 이란다. 왜? 시험 나오는데 그 포기하면 두 자로 뭐라 하노? 바보. 와 맞춰야지. 근데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막 이거 어떤 사람 외우고 있거든. 막 뒤에 막 해갖고 막 유형으로도 외우고 그게 아니고 딱 이게 있단 말이야. 아까 완벽하게 알면은 기본적인 거 알면은, 응? 자, 어쨌든, 그거고. 자, 그럼 좋다. 매매 잘 봐라. 요거. 매매, 그럼 매도인은 무슨 건 이전하고? 재산권 이전, 그지? 무슨 건 이전? 재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하는데, 자, 그럼 좋다.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를 기준으로 하면은? 물건, 누가 줘야 되노? 매도인이 줘야 돼요. 매도인은 물건을 이행해야 하는 무슨 자? 빨리 채무자. 이거 묻자 알죠? 그지? 그럼 매수인은 물건을 받아야 되는 뭐 권리자지. 채권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반대로 뭐를 줘야 되노? 대금. 그지? 돈. 대금을 지급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이거는 이전 받을 무슨 자? 채권자. 한쪽은 채무 채권, 반대로 채무 채권 이러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은 쌍무계약이다 이란다.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쌍무계약에서 나중에 하는데 채권자다 채무자다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많이 채권자 채무자 나오거든. 와, 선생님 미치겠어. 그럼 채무자로 하면은 매도인은 물건을 하면 채무자, 대금을 하면 누가 채무자? 빨리. 매수인이 채무자잖아요. 선생님 채무자 누구를 가리켜? 채권자를 누구를 가리켜? 선생님 미칠 것 같아 하잖아요. 이럴 때 무조건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쌍무에서는 항상 뭘 기준한다? 물건. 다시 쌍무에서는 뭘 기준한다? 물건. 다시 쌍무에서는 뭘 기준한다? 물건. 그렇지. 그런 거 꼭 해야 된다. 그런 거야. 그래서 매도인 하면 누구 빨리 매매에서 매도인 매매에서 채무자 하면 누구? 매도인, 채권자, 매수인. 그렇지. 항상 뭘 기준한다? 물건. 무슨 건? 물건. 쌍무에서는 뭘 기준한다? 빨리 물건. 그렇지. 꼭 기억한다. 그다음에 그럼 주는 사람을 정여자라 하잖아. 그지? 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노? 수정자라 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아까 정여자는 무슨 자고 채무자고 수정자는 채권자죠.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는 말 쓴다? 편무계약 이렇게 한다. 무슨 계약? 편무계약. 자, 그러면 이렇게 쌍무 편무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자, 요거는 아까 쌍무 편무는 상호 의존의 이런 결련 관계 이러거든.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오냐 하면은 이게 쌍무 계약하고 무슨 계약하고 쌍무 편무하고 쌍무 계약하고 예? 쌍무 계약이 쌍무 편무인데 그죠? 상호 의존의 결연성이 있으면 무슨 무? 쌍무. 아까 정여처럼 한쪽만 되는 걸 무슨 무? 편무 이렇게 하거든. 근데 쌍무일 때는 요게 쌍무이면은 이런 동시행 항변권.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과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무일 때만 그렇다? 쌍무. 쌍무는 어떻게 하냐면 원칙. 아까 무슨 치기? 박치기. 박치기가 무슨 이행? 동시행. 어떻게, 뭐가 원칙? 박치기가 원칙. 무슨 시에? 동시에. 그러면 무슨 치기 하자? 박치기 하자. 너가 주면 나도 주고. 근데 거꾸로 너가 물건 주면 나 돈 주고. 무슨 치기? 박치기가 원칙이다. 근데 뭐 안 주면 어? 물건 안 주면 돈도 줄 수 없다. 그게 동시행 항변권이다 한다. 그래? 근데 뭐 어떻게 하자? 동시에 하자.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그럼 너가 근데 원래는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근데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는 무슨 시에 하자인데 동시에 하자인데 근데 거꾸로 너가 뭐 하라면은 물건 안 주면은 나도 돈 줄 수 없다.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인데 또 다른 말로는 너가 뭐 하라면은 안 주면 나도 줄 수 없다. 일방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기능. 무슨 방이 이행 안 하면은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기능.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런 게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위험 부담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항상 쌍무는 뭘 기준으로 한다? 물건. 그지? 매도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금방 뭐래노?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그러면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서해안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기로 했단 말이. 배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며칠까지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냐면 27일. 근데 약속 지키기 위해서 며칠 날 띄웠다? 25일 날 띄웠거든. 근데 며칠 날? 26일 날 어디에 가서? 목포에서 뭐를 만나가지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무슨 삭? 폭삭. 무슨 삭? 폭삭. 요거 기억한다. 목포에서 무슨 삭? 폭삭. 그럼 매수인은 돈 다 줬는데 배가 왔다 안 왔다? 안 왔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약속 위반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매도인이 자기의 무슨 사유 없이 빨리 귀책 사유 없이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럼 뭐 없어졌노?
배는 누꺼? 채무자. 그걸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양쪽 다 잘못 없이 무슨 사? 폭삭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매도인이 뭐 못 지켜도, 약속 못 지켜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제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가서 할 텐데, 만약 위험부담 문제라고 판단되면은 무슨 배상 없고 빨리 손해배상 없고 해제라는 단어 넣으면 안 되거든. 근데 딱 보니까 위험부담 문제인데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 어쩌고 하면 일단 제껴지는 거지.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개 확 제껴지는 거지. 딱 봐가지고 무슨 부담 문제일 때, 위험부담 문제일 때. 위험부담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나온다, 한 개 이런 거 나오면 꼭 나오거든.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해주는 대로 여러분 꾸준히 해갖고 따라오시면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 안 배운 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하고, 누가 제일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시험 치고 나서 누가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럼 왜 배운 거니까 그대로 뭐 선생님이 해라는 대로 했더니 나왔네 이게. 그걸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 이게. 그럼 또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즐겁잖아요. 그냥 맞잖아요. 그냥 뭐, 이게. 여러분, 강의 들어보니까 제가 초짜 같습니까? 많이 해본 것 같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가지고, 선생님이 어리버리 하다 그러면 온다, 안 온다? 안 오거든. 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저보다 훨씬 낫거든. 왜냐면, 뭐 집도 사고 팔고 10억 20짜리 사고 팔아도 받고, 그러니까 눈치는 백단이잖아요 여러분이. 뭐는 백단? 윤치님 여러분 저한테 꼼짝 못하는 게 민법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절마저게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잖아요. 절마저한테 배울 게 있겠구나. 예. 해라는 대로 하면 된대. 예. 그래서 아까 요거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배를 띄웠지만 어디에서?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했다. 그러면 어쨌든 매수인 입장에서는 약속 못 지켜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무슨 사유 없이? 계속 얼뻐라.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됐다는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자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하면 계약금 중도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뭐 없어졌다? 배는 누꺼? 매도인을 뭐라 하노? 채무자. 그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원칙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이런 거. 이거 어디에서만 나타나냐면 쌍무에서만 나타난다. 어디에서만? 쌍무. 그지? 그런 걸 기억하고. 그지? 자 그럼 좋다. 유상 무상 있는데, 자 근데 요 유상이면은 쌍무면 반드시 유상. 우리 수학 시간에 이게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잖아 너무. 자 쌍무면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못 온다. 왜냐면 자 요 현상 광고. 무슨 광고?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무슨 무? 편무. 그런가? 되겠습니까? 다시, 쌍무면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왜?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뭐? 편무. 요건 거꾸로,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으로 못 간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빨리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편무지만 무슨 뭐 유상이지.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이제 그냥 요것만 가르쳐주면 미쳐버리거든. 문제 나오면 거의 90%는 틀리거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외우면 된다. 무슨 유? 쌍유 무편. 요거 딱 외우면. 다시 무슨 유? 쌍유 무편. 무조건 앞에 주어가 쌍무. 쌍무는 반드시 유상. 오. 앞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금방 뭐래, 너. 그렇지. 쌍무가 와야 된다.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쌍무는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오. 모든 쌍무는 유상.
오, 무조건 뭐 뭐든 이거 뭐고 필요 없다. 예?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순서, 뭐, 이거 모든 그런 함정이다. 앞에 뭐가 딱 시작하면은 쌍이 오고 뒤에 유상이 오면은 뭐 모든이든 항상이든 뭐 무조건 뭐, 오. 다시,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잘하네. 시작은 뭐, 시작은 앞에 쌍 나오면 그건 뭐, 근데 앞에 유상이 오면 된다. 유상은 항상 쌍무. X, 모든 유상은 쌍무. X, 그렇지. 그럼 간단하지. 앞에 시작할 때 뭐만 딱 들어있으면은, 쌍이 하고 뒤에는 뭐, 유상, 뭐, 뭐, 항상이 나오든 뭐가 붙든, 시몬스 침대 제일 좋아한다, 이게.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요건 딱 한 개 요면 되지. 뭐, 쌍유무편. 요거 요면,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주는 대로 딱 나왔다. 이거 나온다. 다시, 무슨 유? 쌍유무편. 요거만. 모든 쌍무는 유상. 망설이지 말고 앞에 쌍이 시작했으면 뭐, 오호. 다시, 모든 쌍무는 유상. 어? 쌍무는 항상 유상. 그렇지. 앞에 쌍으로 시작하면 뒤에 유가 오면 되고. 근데 앞에 유가 오면은 무조건 뭐? X. 모든 유상은 쌍무. X. 어? 유상은 항상 쌍무. 그렇지. 어. 지금 됐습니까? 가르쳐 준다. 또, 이거 말고 또 많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예. 됐습니까? 예, 그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게 계약의 종류. 저까지 하고 또 뭐, 더 많다. 더 있는데, 뒤에 있는데 필요 없고. 시험 문제는 딱 요거 나온다, 요거. 뭐. 유상, 무상, 쌍무, 편무.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편무는 항상 뭐. 아니, 무상은 항상 뭐. 편무. 이랬잖아요. 그럼 편무 계약 찾아라 하면은 뭐 찾아야 되노, 빨리? 무편 이렇게 했잖아요. 무상이면 항상 편무장이지. 무상이면 뭐? 편무장. 그럼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무슨 계약 플러스? 무상계약 플러스 현상광고. 요거 잘 된다. 됐습니까? 무상이면 항상 편무장이지. 무슨 편? 무편. 그럼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거꾸로 무슨 계약 플러스? 무슨 계약 플러스? 무상계약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광고. 그래서 무상계약 요 다섯 개 꼭 외워야 된다. 어느 거?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거.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일단 무상계약 찾아야 돼. 근데 요 현상광고는 무슨 상이지만 유상이면서 편무면서 요물계약이다. 무슨 계약? 요물계약. 잠깐 쉬었다.